있는데 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. 그 첫 번째, 저도 꽤 얼굴이 큰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, 네? 그분이 또 계셨고, 저도 한 이빨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빨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. 이 두 가지에 더해서 오늘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책을 또 글을 잘 쓰신다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사실 뭐 축사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싶습니다. 저도 뭐 나름 한탄 하는데 정청래 의원 옆에 있으니까 한없이 왜소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 이동영 작가까지 저런 짓까지 하고 그러니까 올리고 그러니까 기분은 나쁩니다만 제가 그래도 최근 열심히 좀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로 제가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. 예, 직접 사는 것도 좋은데 제가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. 그죠? 예, 이 도서관에 이걸 사게 하는 게 제일 그냥 잘 안 사요. 여러분이 여기서 사가지고 간 건 믿지 마세요. 믿지 말고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. 그리고 전화로 주문하면 다 빛이 납니다. 청장님 맞죠? 신청을 하면 도서관 다 사놔요. 이틀 지나면 다 사다 놓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10페이지, 저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10페이지, 국회 도서관에서 빌려서 9페이지, 이렇게 한 100군데씩 돌아가면서 이 책을 빌려서 보시면 매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훌륭한 방법이죠. 감사합니다. 네.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써먹는 걸로 축사는 대신하고요.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사람들 삐지면 대책이 없잖아요. 그죠? 저는 잘렸으면 확 삐져가지고 그냥 개판을 쳐버렸을 것 같아요. 내가 뭔 잘못했냐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뭐 예상은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정청래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예측일 수 있는데 더 큰 유세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낮에 유세하고 밤에 울었을 것 같아요. 그죠? 분명히 막 낮에는 하고 밤에는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 눈물 안 들키고 낮에 이렇게 유세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큰 정치인이구나. 큰 정치인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큰 정치인이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점에서는 많이 닮고 있지 않나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통령님,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. 사실 살다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. 요것도 좀 해결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애정으로 우리 정청래 의원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도서관에 전화 많이 하는 거다. 이 말씀으로 이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도서관에 전화하기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제 책은 읽었거든요. 사실은